안녕하세요. 미국 전원 생활 이야기 아틀란타 하늘 동안입니다. 이곳 아틀란타는 한국보다는 따뜻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올해는 눈도 내리고 꽤 추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봄바람이 이제 불어오니까 정원의 꽃들이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온실 안에 만들어둔 미나리, 돌미나리가 너무 탐스럽게 자랐습니다. 저희 정원에서 가장 먼저 꽃을 보여주는 난쟁이 아이리스입니다. 겨울 왕국의 엘사 공주처럼 얼음을 잔뜩 달고 나와서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며칠 전에는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이 여린 꽃잎이 멀지도 않고 이렇게 잘 견딥니다. 땅 속에서 올라오는 이 예쁜 꽃들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것이 힘들다가도 이렇게 예쁜 꽃 아가씨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이 아이리스도 한꺼번에 모아서 심어주면 꽃다발처럼 풍성하고 예쁩니다. 일반 아이리스는 키가 크지만 이 난쟁이 아이리스는 손바닥 절반도 안 되는 꼬마 아가씨랍니다.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세계의 꽃이 만들어지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이어서 피는 꽃이 수소나 종류입니다. 수소나도 계속 신품종들이 나와서 저희 집에 있는 종류 중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트럼펫 수순아입니다. 트럼펫처럼 생긴 꽃이 크고,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3주 정도 갑니다.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에서 눈 덮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넓은 들판에 이 노란 수소나가 가득 피어 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수소나를 이렇게 무더기로 모아서 심어주면 훨씬 더 풍성하고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수소나는 큰 나무 아래에 심어도 좋습니다. 나무에 잎이 생기기 전에 꽃이 피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색이 만들어지는지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쁘죠. 지난해 큰 나무 아래로 옮겨 심어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정원에 아무것도 안 피는데 얘들만 이렇게 피어갖고 있는 게 너무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트럼펫 수소나가 피고 한두 주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어서 피는 페브러리 골드라는 수소나입니다. 이게 꽃이 작고 가느다랗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죠. 신부의 부케를 연상하게 되는 이 백색의 수소나는 타제타라는 종류입니다. 꽃대 하나에 여러 송이가 달려서 피는데 동양란처럼 진한 향이 나서 제가 현관 앞부분에 심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꽃필 생각을 하지 않고 준비 중인 수선화도 이렇게 많습니다. 히아신스입니다. 아, 포도송이 같은 꽃망울들이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 꽃들은 저도 올해 처음 보는 이끼꽃입니다. 이 작은 이끼들도 꽃을 피워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울 뿐입니다. 미국 개나리인데요. 제가 지난해 태풍이 와서 쓰러진 것을 나무 터널을 만들어 세워주었더니 원래는 꽃이 피고 있네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가져와서 정성을 들여 키우고 있는 군자란입니다. 온실에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온실에 두었는데도 잎이 다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내에다 두어야 될것 같아요. 이 산가지 꽃은 쪼그리고 앉아서 자세히 보아야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를 알수 있답니다.